죄송해요. 몸은 어때? 상한 데는 없냐? 괜찮아요. 얘기 들었다. 자수해라. 싫어요, 엄마. 그럼 평생 도망 다닐 거야? 차라리 그럴 거예요. 평생을 도망 다녀도 절대로 자수 안 해요. 그럼 네 인생은 뭐가 되는데? 집도 절도 없이 불황자처럼 평생 떠돌아다닐 거야? 그런 거 상관 안 해요. 제 인생 이미 다 끝났어요. 애놈아, 애미 앞에서 어떻게 네 인생이 다 끝났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네 인생이 왜 다 끝나, 이놈아? 죄송해요. 죄송해요, 엄마. 재호가 자수하자. 어? 그 길만이 네가 살 길이야. 저 같은 놈 없는 셈 치세요. 죄송해요, 엄마. 안 된다. 안 돼, 재호가. 어, 안 된다. 안 된다. 누나! 누나! 여자라고 따라가거라. 엄마. 이 방법밖에 없다. 널 평생 떠돌아다니게 둘 수는 없어. 그럼 엄마가 어서 데려가세요. 엄마. 만나러 갔는데 와 이리 안 오나? 그러게, 너무 늦네. 오빠 만나러 간 거 확실해요? 어머, 확실하다 카이. 달봉이한테 재영이가 돈 좀 해달라고 했단다. 그래가 그 말 듣고 너가 엄마가 뒤쫓아 간 기라. 그럼 엄마가 돈을 가져가셨어요?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. 우린 장사가 별로 안 돼가 돈도 별로 없을 텐데. 벌써 집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? 그런가? 다정아, 네가 새 아빠랑 살기 싫으면은 안 가면 되는 거야. 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 필요 없잖아. 어? 여기서 할머니랑 이모랑 삼촌들이랑 다 같이 살면 되잖아, 그지? 아유, 글쎄, 다른 식구들 다 필요 없어요. 엄마가 제일이라고요. 아유, 향숙이 사정이 지금 좀 그렇잖아요. 아유,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 사정은 좋고요? 아유, 다른 사람 사정이 어떤데요? 아유, 뭐 막말로 이 집에서 다정이 키울 사람이 어딨어요? 진숙이 곧 결혼하지. 또 재범 씨는 색시가 뭐 분가를 해달라 말라 하고 있지. 재혁 씨는 툭 한번 사고 쳐가지고 형사가 잡으러 댕기지. 아, 누구 하나 편하게 애봐줄 사람이 없다고요. 아주머니도 계시고, 어? 마산댁 아줌마나 김치잘매도 계시고, 나도 있고. 아, 왜 없어요? 어머? 어머, 거기에 왜 에티켓 없이 달범 씨가 들어와요? 툭하면 그냥 이모! 대정아, 할머니 들어오셨어? 아니요, 아직. 재혁이 데리고 가게에 가신 거 아니에요? 어, 여지껏 가게에서 기다리다 오는 길이야. 아, 그럼요. 혹시 재혁이가 그 성님 보고 도끼 갖고 성님의 온 동대방네 잡으러 댕기는 거 아닐까? 저거는 어쩌고 있어? 아유, 말 좀 마. 당장 집 나간다고 가방에 짐 싸는 걸 억지로 말려놨어. 삼촌이 말리긴 뭘 말려. 나가려면 내일 나가라고 부채질했지. 야, 내가 언제. 저기 오늘은 늦었으니까 나가봐야 기차도 없고 이 걱정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거지. 매형, 저 정말 진심으로 말렸다니까요. 안녕히 주무세요, 아빠. 어?
아니, 경호가 왜 자꾸 매형한테 그러는 거야? 응? 무슨 뭐 큰 죄 지은 사람처럼 대하듯이 하잖아. 매형이 뭐 잘못한 거야? 누나 알면 골치만 아파.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, 삼촌. 나 영업상무야. 말해봐. 혼자서 안다고 재지 말고 어서 이해해. 그게 그 예전에 매형이 재혁이한테 심부름을 시키신 게 있거든. 무슨 심부름? 말 안 듣는 놈들 길 좀 들이라는 거였지. 아빠가 그런 심부름도 시키고 그래? 사업을 하다 보면은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 인간도 있는 법이야. 그래서? 그때 그 재혁이한테 맞은 놈들이 양심을 품고 재혁이한테 자꾸 시비를 걸었나 봐. 어머, 그래서 삼촌? 뻔하지. 재혁이가 그놈들을 잡아다가 죽도록 팼는지 형사가 재혁이를 찾아다니더라고. 그럼 그 사람 지금 잡혀가 있다는 거야, 경찰서에? 잡혔는지 그건 나도 몰라. 아빤 정말. 아, 영사실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상한 심부름을 시키고 그래? 그런 일 시킬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대? 아니, 그럼 누가 하니? 삼촌도 있고 삼촌 밑에 똘마니들도 많잖아. 그런 사람들이 어디다 써먹는데? 어머, 얘 너 말이 좀 그렇다. 아니, 그러면 그 국밥집 아들 대신 네 삼촌이 유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? 아, 그런 말이 아니라 왜 하필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. 아, 진짜. 누나, 경화 쟤 좀 수상한데. 뭐가 수상해? 아니, 그 말하는 게 마치 재혁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. 어머,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나 지금 경호 하나로도 벅차. 경화를 갖다 어디다 갖다 대. 아, 그냥 그렇게 들리다 그 말이야. 귀 좀 봐, 귀 좀 봐, 얘. 나는 하나도 그렇게 안 들려. 예? 아, 재혁이는 어쩌고 혼자 왔는데, 예? 재혁이 그놈아가 생님 보고 돌겠어, 예? 예? 생님요. 엄마, 아니, 오빠는?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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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살살 하시오. 예, 됐습니다. 야, 병원에서 누가 술 안 떨래? 절대 정숙, 몰라? 그게 아니라 그놈 잡혔답니다. 잡혔어? 언제? 좀 전에 경찰서로 끌려가는 거 제가 보고 오는 길입니다. 쥐새끼 같은 놈. 어떻게 잡혔어? 제가 슬쩍 형사한테 물어보니까